이제 원아웃 주자는 1루와 1루 그리고 박용택 선수인데 오늘 야수 MVP 후보 1순위 박용택 선수. 아, 여기서 치면 가져가야죠. 네. 짜게 짜게. 가자 캡틴 아메리카. 오늘 박용택 선수는 세 번의 타석에서 단 한 번도 아웃된 적이 없습니다. 과연 박용택 오늘도 우승장군이 될 수 있을지. 그 사이 김문호는 36개 하지. 놓쳤어? 네. 아니 안 놓쳤습니다. 안 놓쳤습니다. 자꾸 이렇게 던질라 그러다가 못 들었어. 못 던졌어. 근데 동국대가 지금 뭔가 이쯤에서 지금 깔끔하게 이뤄지지 않았어요. 이 정도면 그냥 병살이 돼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어쨌든 이 몬스터즈로서는 이 찬스를 이어가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. 자 일단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겨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박재욱 선수로 이어집니다. 타점하자 타점. 하나 나와야 돼. 어져 어져. 추가점 가야 돼, 추가점. 3루의 김문호, 1루의 박용택입니다. 여기서 한 점을 더 낸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. 그렇죠. 오, 타격합니다. 타격합니다. 턱으로 타격했어요. 오른쪽에 한타만합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뭐야, 이거. 3루 조작이야. 득점에 성공합니다. 이렇게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. 최강 몬스터즈. 와, 운도 떨어지네. 9-3입니다. 아~ 야. 야, 찍이네. 아, 김서민 선수 말씀이 맞네요. 박재욱 선수는 초구를 쳐야 되는군요. 확률이 저 확률 아니면 없어요. 아, 좋은 안타인데 이게 병살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점이 네. 우리한테 큰 힘이에요. 그렇네요. 이렇게 되면 완벽해진 흐름은 몬스터즈입니다. 나이스! 좋았다, 아, 문어 띠디디 귀여워 띠디디 와, 만호! 와, 만호! 어, 호문이! 님 호문이 좋네. 추억주자 3루 1루가 됐습니다. 해방 타자 정성훈 선수의 타석입니다. 타격했습니다. 타격했습니다. 높게 솟구쳤습니다. 뻗지는 않는 이 타구,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이닝이 끝납니다. 그러나 두 점을 더 달아난 최강 몬스터즈, 스코어 9-3입니다. 참 이렇게 방출 결정점만 되면 아 선수들 집중력이 또 살아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마지막 순간에 잘해요. 아 이게 왜 그럴까요?